우리나라에 유독 헬리코박터균 감염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혀를 돌리는 습관을 이렇게 같이 입으로 퍼서 먹는 습관. 사람 대 사람의 감염이 가장 많거든요. 가끔 이제 환자분들이 절대로 고기는 먹지 않아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오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이유를 들어서 고기를 드시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고기를 드시는 그런 양이라든지 횟수가 서양인과는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먹는다는 것이 대장암을 유발할 정도로 위험하지 않다. 두 번째는 암으로 가는 영양분을 제공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 못지않게 사실 우리 몸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단백질 보충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바로 철분 보충인데요. 위암 수술하고 나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빈혈입니다. 위암 수술하고 나면은 철분의 흡수력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고요. 많은 철분을 필요로 합니다. 그게 제대로 보충되지 않으면 만성적인 빈혈에 빠질 수가 있고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이런 철분 보충을 위해서라도 고기는 꼭 드셔야 된다. 다만 고기만 먹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고른 식단을 가져가되 가능하면 고기를 식단마다 올리는 게 좋겠다. 특히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단백질에 대한 소화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드실 수는 없고 조금씩이라도 자주 드시게 하는 게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확인된 뭐 짠 음식, 물론 이것도 이제 식단을 바꿔서 저염식으로 바꿔야 되겠죠? 가능하면 저염식을 드시는 게 좋겠지만 너무 염분이 들어가지 않게 해서 음식물이 맛이 없다거나 입맛을 떨어뜨리게 할 정도의 밋밋한 식사, 이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수술하고 나서 이렇게 몇 번 보면 특히 보호자분들이 당신은 수술했기 때문에 이제 음식물을 바꿔야 된다. 평상시 굉장히 짜게 드시던 습관이 있는 분들한테 굉장히 저염식을 권하는 경우가 있고 그것 때문에 다툼이 심지어 일어난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잘 못 드시게 돼서 살이 빠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굉장히 나쁜 예입니다. 수술하고 나서 체중 감소, 면역결핍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나중에 이런 면역능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환자에게 적절한 정도의 염분 섭취를 가능하게 하되 이런처럼 너무 심하지 않게만 조절할 수 있게 적절한 선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현재로서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환자의 식성이나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너무 지나친 것, 너무 과한 것, 양극단은 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식사 후에 뭐 커피 같은 경우에는 위암 수술을 하는 환자한테 계속 먹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나요? 이제 사실은 수술하고 나서 저한테 한 가지 한 가지씩 물어보십니다. 커피도 되나요? 예. 뭐 맥주 한 잔 되나요? 예. 초밥도 먹어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 질문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환자를 보면서 느꼈던 부분을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최소한 6개월, 수술하고 예. 6개월 정도는 일종의 근육생활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6개월 정도 되면 환자한테 아 이제 이 정도 됐으면 조금 드셔도 되겠다 이렇게 권하는 게 커피 한 잔, 약간 좀 너무 진하지 않게 가족끼리 맥주 한 잔 이 정도는 괜찮지 않겠냐라고 권을 해드립니다. 그 시기가 대략 6개월 정도 지난 이후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대부분의 환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6개월쯤 돼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드리면 굉장히 좋아하시죠. 그리고 대부분이 본인들이 겪은 게 있기 때문에 과하게 드시지는 않더라고요. 재발이 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재발률은 어떻습니까? 일단 재발의 리스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기와 비례한다. 1기인 경우는 재발률이 10% 미만이고 2기인 경우는 25%까지 올라갑니다. 3기는 거의 절반 이상의 재발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은 사실 아무리 조심을 해도 일정 정도의 환자에서는 재발이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나는 수술 후에 여러 가지 생활 수칙을 잘 지키고 음식물도 잘 먹었는데 왜 재발했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 병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병이 그만큼 심한 상태에서 수술했기 때문에 재발률이 그만큼 높다는 것, 이 점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고 일상생활에 여러 가지 조심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잘 드시지 않거나 또는 예전의 생활로 돌아가서 좋지 않은 음식을 먹는다거나 습관을 좋지 않게 한다거나 하게 되면 영양결핍이 올 수 있고 그에 따른 면역력의 감소, 이 면역력의 감소는 요즘에 굉장히 좀 초유의 관심사인데 환자의 면역력에 따라서 그 시기에 그 시점에서 재발이 올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음식물의 섭취와 면역력의 감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항상 강조해 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도 재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병기가 높은 분들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한 대비는 충분히 필요하죠. 위암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생활 습관을 어떻게 유지하는 게 좋은지 이 예방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보죠. 위암에 가장 연관되는 위험 인자는 음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음식 중에 짠 음식, 탄 음식 한 가지만 더 붙인다면 이제 보존 음식이라고 해서 이제 깡통,
캔에 들어있는 음식들 있잖아요. 네. 그런 보존제들이 또 안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런 그 음식물을 평생 안 먹을 수는 없기 때문에 예. 먹긴 먹지만 되도록 조심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관건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헬리코박터균 역시 아. 이제 제일 발암물질이라고 알려진 예. 헬리코박터균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예.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암 치료에 있어서 특히 암 예방에 있어서 이제 몇 가지 얘기하는 것 중에 1차 예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1차 예방은 예. 이제 예를 들면 암이 안 생기게 하는 거죠. 위암 같은 경우는 1차 예방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2차 예방은 암이 생기더라도 가장 조기에 발견해서 깨끗하게 치료하는 게 이제 2차 예방인데 결국 2차 예방이 위암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40대부터 내시경을 시작하게 돼 있는데 2년에 한 번 주기로 시행되는 내시경을 제대로 받는 것 예. 그리고 고위험 인자인 경우에는 그 이전에라도 내시경을 받아서 설사 병이 생기더라도 조기에 치료할 수 있는 대비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 점이 위암 예방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위암의 가족력의 위험 요인은 어떻습니까? 네, 우리나라는 상당히 위암이 많기 때문에 이런 가족력이나 이런 네. 요인이 굉장히 저하할 것처럼 보이지만 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예. 가족력에 있어서 위암으로 오는 분들보다는 개인이 암이 생겨서 오는 분이 더 많아요. 그래서 가족력이 크게 저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간혹 가계도에 여러분들이 위암으로 진단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런 경우라면 반드시 이제 조기 내시경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그런 경우가 사실 많지는 않다. 걱정할 정도의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제 가족력이라기보다는 가족 간의 식사 패턴이죠. 가족 간의 식사 패턴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 가족 사이에서 암이 생길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보는데 예. 이런 유전적인 요인으로 가족력이 설명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는 게 타당합니다. 흡연은 위암을 직접적으로 발병시키는 위험 요인 중에 하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흡연은 이런 음식에 비해서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데 흡연도 위에는 위 점막에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연관성이 폐암 같은 연관성이 이렇게 뚜렷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흡연한 환자에서의 위암 발병 요인이 더 많다는 것을 알려져 있고요. 특히 이 흡연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우리가 대부분 수술을 해야 되는데 흡연을 하는 상태에서 수술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죠. 우리 교과서에는 흡연하는 분들은 최소한 2주 이상 금연한 후에 수술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흡연한 상태에서 수술을 바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런 전신마취하고 나서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수에서 폐렴을 경험하게 되고요. 남들 안 가는 중환자실을 간다거나 입원기간이 길어진다거나 그런 수술의 문제가 반드시 생깁니다. 또 수술하고 나서 담배를 피게 되면 재발 리스크가 더 높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음주 같은 경우는 조금 흡연에 비해서는 좀 애매한데요. 사실은 뭐 술 자체는 알코올은 모든 기관에 썩 좋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일정 정도의 연관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흡연에 비해서는 그런 연관성이 좀 높진 않다. 또 수술하고 나서 어느 정도의 즐길 정도의 음주는 도움이 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음주와 흡연은 좀 달리 취급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 정서에서는 특히 막걸리 수술하고 나서 막걸리를 마치 약이라고 생각하고 드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막걸리는 술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런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맞지 않는다는 점을 특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 유독 헬리코박터균 감염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찌개나 음식물 종류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헬리코박터균의 감염 경로는 사람 대 사람의 감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심지어는 이제 어머님이 입에 한번 음식물 물었다가 시켜서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네. 또 우리나라 그 술잔에서 보면 술잔을 돌리는 습관, 또 찌개를 이렇게 같이 숟가락으로 퍼서 먹는 습관, 이런 건 헬리코박터균 감염에 절대적으로 위험하죠. 네. 반드시 규정이 돼야 되고요. 그렇게 되어야 헬리코박터균 감염의 빈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은 많이 중요하고, 그래서 사실은 그런 점에 더 익숙한 나이가 더 든 세대에서 헬리코박터균 감염이 높은 것도 그런 이유고요. 그래서 젊은 개인 세대에서, 접시를 쓰라는 거겠죠? 네, 젊은 세대에서는 오히려 개인 접시를 많이 쓰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감염이 낮은 거라고 그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습관입니다.